예. 누구게? 어디십니까, 본부장님? 나? 비행기야. 형이랑 같이 있잖아. 말 장난 그만하고 너 지금 어디야? 힌트 줄게. 흰 구름이 보여. 아니, 흰 구름만 보여. 너 딴 비행기구나. 진아, 다 좋은데 자율주행차 PT는 끝내고 가. 난 차보다 비행기가 좋아. 멀리 날아갈 수 있잖아. 너 도대체 어딜 가는데? 그러다 회장님 아시면 어찌... SNS 아직 안 떴어? 나 여자 팬은 국민 쓰레기로 완전 거듭났을 텐데. 이 상황에 PT 내가 하면 우리 그룹 주력사업 자율주행차 그거 똥물에 퐁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. 뭐 회사 위에서 내가 딱 사라져준다. 눈구렁이 할배랑 독사 같은 서 있어도 딱 좋아할 거야. 형도 내 그림자 놀이 딱 그만둬. 그럼 딱 안녕. 목숨 걸고 지키랬더니 몰카를 찍어! 너같이 뻔뻔한 놈들 때문에 우리 경호원들 전체가 욕먹는다는 생각 안 해봤어? 욕을 먹든 안 먹든 네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된다 이거야! 그만하시죠. 강소봉 씨, 사표 수리하세요. 당분간 경호원 일 못하게 협회 공문 보내주시고요. 네? 이렇게 안 하면 딴 데 가서도 민폐 끼치실 것 같아서요. 다시 얼굴 마주치는 불쾌한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가죠. 자요. 뭐야 이게? 잘렸으니까 그건 못 물어내요. 자기 이제 어떡하냐?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. 웬 오바? 싫다는 사람 억지로 시켰어요? 쏠쏠한 알바비에 혹한 건 난데. 기자님이 왜 그래? 미안해서 그러지. 됐어요. 안 되면 부잣집 멍멍이라도 경호하죠 뭐. 갑니다. 서봉! 서봉! 예, 본부장님. 아니요, 다행히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. 아니, 근데 소봉 씨는 왜 때리신 겁니까? 에? 저랑 본부장님이랑 짜고 몰카 찍는 거 다 아셨잖아요. 아, 저 소봉 씨한테 얘기 안 한 거 미안해 죽겠는데 저 진짜 소봉 씨 알면 저 죽습니다. 게다가 일자리까지 잘려가지고 지금